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이기는 자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어저녁에 청원에 와서 사모님이 물어요. 제목이 뭐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이기는 자들이니까 아이고 그러더니 너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지금 계속적으로 연속되어져서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거나 쉽거나 그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이 이렇게 계속되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그러면 이제 한 메시지 정도 더 하면 거의 결론에 이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목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교회에 대해서 주로 보았거든요. 그럼 이제 결론을 좀 아셔야 할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냥 주일날 한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에는 많이 듣는 분들은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듣는 사람들 얘기 들었고요. 더 듣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듣고 그러면 태산이 높다 해도 못 오를 리 없다고 계속 오르고 또 오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듣다 보면은 귀한 거고 또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은 저의 사상도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참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참 교회가 참 온전히 그리스도로 되어 있고 또참 그야말로 교회는 점도 흠도 없고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온전히 참 깨끗한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죠.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영어로부터 읽어볼게요. That he might present to himself the church in all her glory. All her glory란 뭐예요? 모든 영광으로 교회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뜻이에요. All her glory라고 했으니까. Having no spot or wrinkle or any such thing, but that should be holy and blameless. 거룩하고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흠이 없게 이런 뭐 심지어 주름 잡힌 것도 없게. 그래서 온전히 영광스럽게 되어져서 그리스도께 드려질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한글로 읽어볼게요. 5장 27절이에요. 자기 앞에 누구죠?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티도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교회의 존재 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최종으로 도착해야 할그 지점. 이거는 교회가 정말 조금의 티도 없는 그런 참 맑은 깨끗한 전절에 보면 말씀에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미 말한 것처럼 로마서 12장이 그리스도의 몸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로마서 5장으로부터 8장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로 우리의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온전히 처리되고 그야말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만 사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8장에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야말로 영광스럽게 되는 단계까지 로마서 8장이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12장에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묻겠죠. 크리스천들도 묻겠죠.
과연 이 땅에 그러한 흠 없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냐? 그런 말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현재의 교회 상황과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심지어 우리도 바라볼 때 과연 이러한 교회가 생겨날 수 있나, 존재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에베소 4장 13절도 읽어보면 에베소 4장 13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영어로 읽어볼게요. Until we all attain to the unity. 이 unity라고 하는 말은 하나예요. 이 attain이라는 것은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We all, 우리 모두가 attain to the unity of the faith. 믿음의 하나, 그리고 and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여기에서 하나가 이루어진다. To a mature man, 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which belongs to the fullness of Christ. 제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the fullness of Christ라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에까지 이르어야 된다. 그런데 그 충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한다면 그 신장, 그 stature라는 것은 키예요. 신장. 그러니까 교회는 그 신장에 있어서도 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결혼하면 이렇게 부부가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교회는 아내인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신장이 그 분량이 이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온전히 믿음과 지식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에 이른다. 도대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언제 이런 일이 이룰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던져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면에서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에서 생겨나지 않는다면 성경의 이런 모든 교회에 대한 진리, 사도 바울이 쓴 그리스도의 몸의 진리 이런 것들은 그냥 공허한 이론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리스도 오실 때나 미래나 이루어질 일이라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애를 써서 당시의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말은 다 그냥 이론일 따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제목이 제가 보라 했어요.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이긴 자들이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의 답이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부터 들으시면 제가 지금 제시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거예요. 성경은 불완전한 책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뭔가 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선 제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답을 드릴 때 제목을 생각했잖아요. 하나님 일곱 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이 계시록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구약에서 한 번 나오는 성경인데요. 그게 바로 스가랴예요.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뭔가 더 알아야 되고 더 믿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스가랴서를 좀 먼저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스가랴서 많이 안 봐요. 그냥 간단한 구절들이니까 4장이에요. 스가랴 4장. 4장 2절을 보시면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여기서 천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주님이죠.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등대 일곱 등잔, 일곱 등잔이라고 했잖아요. 일곱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곧 일곱 명이라.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 읽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등잔이고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일곱이 많이 나와요. 계시록에도 일곱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음 이제 6절입니다. 이 6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여기 신이라는 건 영이죠.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 다음 이제 9절이에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 지대를 놓았은 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이 전 지대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여기서 스룹바벨은 하나의 그리스도 예표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를 놓은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스룹바벨의 손이 전지대를 놓았은지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주님은 기초를 놓을 뿐 아니라 교회를 온전히 마친다라는 말씀을 여기 하고 계세요.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뇨?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이라. 이것이 결국은 일곱 영이에요. 일곱 눈은 일곱 영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곱 눈이라든가 일곱 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난 때는 언제냐면 스가랴 때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구약의 학계 스가랴는 당시에 성전 건축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였다가 돌아왔는데 대적의 방해와 또 이들의 타락과 느슨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지연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제 학계 선지자에 의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 집, 자기 집에 더 관심이 많고 자기들의 생활에도 관심이 많고 심지어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많은 죄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대적의 공격은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들어봤죠. 막 공격하고 성전 건축자들을.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선지자가 둘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학개고 하는 스가랴예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오늘날 제가 질문했잖아요. 그게 과연 되냐고, 교회가 올해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냐고, 이런 말씀에 대한 답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여기서 이 선지자가 한 말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그 영의 이름이 달라요. 다른 데는 다 하나님의 영, 뭐 여호와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런데 성령, 근데 여기서는 일곱 영이라고 하거든. 근데 일곱 영이 나오는 데가 이 스가랴서에 있고 또 하나가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성경에 계시록에 나와요. 일곱 영이.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1장 4절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말을 내가 하는 것을 기뻐해요. 뭐라냐면 자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말씀해요. 하나님 계획하신 분이에요. 어떤 초안이 있어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완전하게 계획하신 분은 성부예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은요, 성취하신 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구약에서 어떤 왕을 세울 때라든가 뭐 선지자를 세울 때라든가 어떤 하나님의
그 위임을 수행해 내도록 응? 뭔가 위임장을 주는 것 같은 그게 바로 기름 부은 거예요. 예,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에요. 그 크리스토란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 뜻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 하나님이 그 세우신 뜻을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어?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어느 만큼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그보다 부족한 게 없어요.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 신조라든지 사도 신조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만큼 아들, 성자도 전능하고 성령도 전능하고 하나님 성부가 완전한 것처럼 아들도 완전하고 성령도 완전하고 그러나 새 완전이 아니고 한 완전이다. 새 전능이 아니라 한 전능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영원한데 새 영원이 아니라 한 영원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는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게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고 뭐 어느 정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지만 이제 오늘 들어보시면 아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우선은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실 뿐 아니라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아들이 이루신 거 있잖아요.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다 성취하셨고요. 성령은 그 아들이 성취하신 모든 것을 다 뭐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다 뭐야? 수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교통이라고 성령의 교통.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때 은혜라는 말 들어봤죠.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다면 그때 은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은 더욱더 가까워져서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 그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진리다. 또 에베소서 4장 21절에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 또 다른 이름이에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예, 요한복음 16장 13절이든가 그래요. 예, 13절일 거예요. 저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교통해 주셔서 교통이라는 건 다만 이렇게 교통 서로 나눈다 이 뜻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 이거는 예? 그 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양만큼 이루신 양만큼 성령께서는 그렇게 온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예?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 생각은 천연적으로
성부는 제일 크신 하나님이고 성자는 그보다 조금 적고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성령은 좀 능력이나 뭐 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위로자나 이렇게만 알고 이렇게 사이즈가 작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정통적인 참 기본 신앙은 뭐냐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것처럼 아들도 무한하고 그 능력이 성령도 같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그렇게 완전한 분이 성령인데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연되고 있는 방해를 받고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일곱 영을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왜 여기서 하나님의 일곱 영을 얘기하는지를 이해를 조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최대로 나타난 게 어딜까? 그분의 인생일까? 인생 33년 사실 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십자가에 예?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그거 최대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면 부활하신 거 최대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말을 하려고요. 성령께서는 왜 스가랴 시대에 일곱 눈이라고 그러고 일곱 영이라고 그러고 했을까? 왜 계시록 시대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조차 거의 다 타락했어요. 거의 다 책망을 받았어요. 한두 개 빼놓고.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상황에서 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시고 일곱 별을 잡고 계시다고 할까? 왜 여기 일곱 영이 나올까? 어? 그것은 성령께서 최대한도로 역사하실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곱 영과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의 다른 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는 그분이 다른 때 일곱 배로 강하게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시고 만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오늘 제목을 잡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제목 그리고 교회에 대한 완전한 완성 이것에 대한 연관이 있을 거다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하죠. 어렵다고 해서 이 말씀을 빼놓으면 안 되겠죠. 응? 그리고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죠. 아 결국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다 이루었다는 성자의 외침이에요. 그분의 하실 일을 다 이루시는 건데 계시록 21장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또 나와요. 계시록 21장 6절이거든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 이루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는 선포라고 저는 믿어요. 새 예루살렘에 보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째 성령님이 안 나타나지? 새 예루살렘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있다. 이런 말은 있어도 성령이 언급되지 않아요.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그렇다고 성령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보면은 나중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그런데 어쨌든 계시록에 아니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 광경에서 물론 생명수 뭐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성령의 흐름이겠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성령님의 인격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이런 질문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 생각하면 오늘날 사실 교회를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저는 정상적이고 주님 기뻐하시고 참 성경의 계시대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면.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냐면요, 다 변화된 거예요. 거기는 흙이 없고 돌이 없어요. 정금, 그리고 보석, 그리고 진주 이런 것들로만 되어 있다고요. 저는 말한 적이 있어요. 성령은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고. 그 변화의 역사가 완성되어진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그 변화의 역사 누가 하시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을 보면 그것을 만일 우리가 만질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거기서 우리는 성령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할 때 아, 결국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성령의 교통, 역사 모든 것의 결정판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구나. 그래,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는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다는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외침과 달라요. 이거는 그분의 모든 뜻과 목적과 계획이 다 이루어진 그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라는 말을 곧 다음에 하지요.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 오메가라. 어?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다 했네. 많이 아셨잖아요. 예. 그럼 이제 오늘 제목이 뭐라 했죠? 하나님의 영과 아니야, 한 일곱 영과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얘기를 좀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하면 이제 마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칙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선 이제 그 이기는 자도 두 단계가 있어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교회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이제 이기는 자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21장에도 7절에 보면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나와요. 근데 이 두 이기는 자도 달라요. 여기에 구별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교회가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완전한 교회가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말이냐, 교회 전체가 다 참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로 될 수 있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대답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건 안 돼요. 그건. 그럼 그 안 된다는 말씀이 있느냐, 성경에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예? 예. 그럴 때 우선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역사한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한 원칙은 구약 있죠? 구약. 구약에 율법 시대잖아요. 근데 율법 시대에도 거기에 신약 시대 있잖아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를 위한 그 소위 말하자면 그 어떤 예표들이 있어요. 제단이라든가 뭐 제사장들
또 섬김이라든가 가만 보면 거기에 은혜의 원칙이 나와요. 응? 율법 말고. 그렇게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신약을 가져오듯이요. 이 교회 시대에도요. 예? 주님의 목적을, 교회에 관한 주님의 목적을 모든 성도들,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루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거기에 이기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사사 시대가 이스라엘로 말하면 제일 타락한 시대예요. 근데 그때 기드온이라는 사람 아시죠? 기드온과 300용사. 그때 이제 미디안 군을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을 갖다가 물리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한다니까 3만 명 이상이 왔어요. 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서 다만 300명만 뽑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용기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가짐이 안 된다. 이제 시험을 여러 가지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300용사를 뽑았어요. 그들로 싸웠습니다. 예? 그들은 그야말로 정신력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이 모든 진리 있잖아요. 십자가의 완전한 역사 받아들이고 성령의 완전한 인도 기름부음 순종하고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좁은 길을 온전히 가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 300용사가 승리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치냐면 이스라엘의 승리로 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원했어요. 난 너희 모든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전적으로 자기 형제를 치고 그리고 하나님 편의 선자를 구별하라 했다. 그때 구별된 우리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 지파가 된 거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물러가더라도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 무리 대표를 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그러면 왕국 시대는 다음 시대 주님이 재림하시고 왕국을 이루잖아요. 누가 다스리고 누가 영광스럽고 누가 그리스도의 즐거움과 축복에 참여하냐면 바로 이 시대에 그런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게 성경에 계시예요. 그러면 이제 일곱 명과 조화를 시켜야 되겠죠? 네? 그럼 결국 일곱 명의 역사는 뭐냐 이거지. 일곱 별을 붙들고 있다. 여기 가만히 읽어보면 계시록 2장과 3장 읽어보면 그분의 역사는요. 일곱 명의 역사는 결국 다 부패하고 타락하더라도 그분은 붙들고 있다는 거지. 그분이 하시곤 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죠? 순종하는 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이미 교회가 하락했어요. 이미.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너는 그러한 타락의 조류에 휩쓸려가지 마라. 그러나 너는 전도인을 하고 고난을 받으라. 너는 내가 뭘 가르쳤는가를 이해를 하라.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나의 의향이라든가 나의 고난이라든가 모든 걸로 봤잖아. 넌 그런 사람들 조심해라. 그런 흐름에 휩쓸려 나가지 마라. 똑바로 서라. 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신다. 왕권을 갖고 오신다.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왕국을 놓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라.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서 돌이킬 거다. 이 진리의 말씀과 이 믿음에서 돌이킬 거다. 그리고 자기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사람들,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들의 말을 듣고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진리의 말을 듣지 않고 돌아설 거다. 너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불러내잖아요. 너 그런데 떠내려가지 마라. 디모데를 각성시키잖아요. 이 똑같은 음성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거예요. 에? 일곱 교회에게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이기는 자는 말하자면 내가 줄 보상이 있다고 내 보좌에 앉게 해주고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네들에게 주겠다고 내 일을 굳게 잡으라고 주님의 일을 그리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줄 거고 내 보좌에 앉게 해줄 거라고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는 여러분들은 그날 내 보좌에 앉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응?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일곱 영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흘러가는 이 흐름이 부패하고 참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강한 영의 역사가 없으면 7배 영이라고 하잖아요. 7배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 이렇게 이런 낮에는 등이 이렇게 간단히 불빛이 이 정도지만 한 깜깜은 한 7배로 더 강하게 빛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흑암의 때 정말 교회가 갈수록 부패하고 타락할 때 성령께서는 가장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분의 이기는 자들을 붙들고 세우시고 전진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셨죠?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 시대에 이겨서 결국 왕국 시대의 왕노릇하는 사람들을 첫째 이기는 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7절에 이기는 자가 또 나와요. 이 이기는 자는 왕국 시대를 지나서예요. 이거는 21장은 새하늘 새 땅. 이거는 왕국 시대를 지나서 영세란 말이에요. 그 영세는 모든 거듭난 믿는 자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다만 교회에서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왕국을 잃는 것뿐이에요. 예, 20장에는 계시록 20장이 천년이라고 했으니까요. 장래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에는 참여하지 못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징계를 심하게 받을 수도 있고요. 예, 불같은 징계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건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때의 보혈로 거듭난 참 생명 얻은 모든 무리들은 결국 천년이 지났을 때 이 새하늘과 새 땅 영세에서는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뭐라 하겠어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것들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권세에 들어갈 권리를 얻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때는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어진 것이 로마서 8장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르신 그대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것을 거룩히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사실은 계시록에 보면 하늘로서 세례사람 내려온 것까지 다 요한은 이루어진 것처럼 본 것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께서는 이 일을 마땅히 하시는 것이고 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그러면 7절에 이기는 자하고 8절에는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21장에서는 두 구분밖에 없어요. 예? 왕국의 어떤 상급과 징계와 이런 거 없어요. 여기는 예?
이기는 자와 이제 거짓말하는 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는 불과 유황의 불못, 그 갈자, 이 두 개밖에 구별이 없는 거지. 이때는 다 이긴 자가 되는 거야. 그럼 먼저 이기는 자가 되느냐, 에? 천년 후에 이기는 자가 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수요일 날 한 집회만 좀 더 하면 제가 마무리를 온전히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참, 예, 부천이든 또 이곳 청주든 또는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모든 주의 말씀,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그러나 잊지 마세요. 수요일 저녁 말씀을 결론이니까 다 놓치지 말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은 말씀이시고요. 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이고 소망이고 빛이십니다. 참 우리가 오늘도 주신이란 말씀을 깊은 속에서 깊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여, 모든 일을 다 이루실 하나님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현실을 보면서 불신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참 이제부터는 주님이 이루실 이 거룩한 역사를 인하여 참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불순종하고 부패하더라도 주여 우리 일어나서 참으로 이기는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먼저 복종하게 하시고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전기에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영광을 얻고 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얻는 저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요, 저하고 찬송을 하나를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가 15장인데요.
바다의